속보입니다. 테슬라 저가용 차 400만 대 생산 계획이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. 엄청난 소식입니다. 만약에 저가용 차 400만 대를 생산하면 기존의 기가 멕시코, 기가 텍사스, 그리고 기가 상하이에서 생산할 것 같습니다. 지금 중국에서 경기 불황으로 저가형 차량의 BYD에 테슬라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테슬라가 저가형 생산을 시작하면 BYD를 앞서갈 수 있는 파급적인 엄청난 사건입니다.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테슬라는 엄청난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. 이 사실이 밝혀지기 전까지 분할 매수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게 계획적으로 상세하게 나오면 테슬라 주가 폭등합니다. 저는 조금씩 분할 매수로 접근하고 있습니다. 이 점 참고하여 하시길 바랍니다. 테슬라는 2천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. 현재 올해 2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10배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것입니다. 그러면 주가는 10배가 상승한다는 이야기입니다. 현재 200불이기 때문에 2000불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엄청난 희소식입니다. 이 점 염두에서 테슬라 투자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